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좀 보세요. 얼굴 좀 들어서 선생님 좀 보자. 이따 문제 같이 풀고. 지금 선생님이 특강을 할 부분은 방정식과 함수 부분이에요. 방정식하고 함수는 너희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중3 때 돼서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다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덥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싫어요. 고칠 수 있어요? 서연이는? 못 고치죠? 고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불러야죠. 그쵸? 기사님을 불러야 되겠죠? 왜 우리가 못 고칠까요? 기술이 없어서 또?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못 고쳐요. 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개념과 그리고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수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개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데 중점을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문제를 받았나요? 네. 못 받은 친구들 있습니까? 없죠? 자, 거기 이 친구 이름 뭔가요? 김선우. 네, 선우가 그 개념 정리 읽어보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등식이란. 자, 같이 필기합시다. 자, 등식이란. 서연아, 등식의 뜻이 뭐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 등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는이라고 배웠었죠. 는을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항등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방정식이 있었죠. 자, 항등식의 뜻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항등식의 뜻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응동식이에요. 항등식의 뜻이 뭡니까? 항등식이요? 네. 문자 하신다가 그 뭐냐 숫자로만 아니죠. 뭡니까? 항상 등식이 식이요. 항상 등식이 참이 되는 식.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은 뜻이 뭘까요? 승민이? X의 값에 따라. 네, X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 자, 푸는 방법이 좀 달랐죠. 항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는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변을 무슨 변이라고 해요? 좌변. 오른쪽에 있는 변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자,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항을 시켜서 문자는 어디로 이항을 시켜요?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숫자는 어디로 이항을 시켜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풀어줍니다. 자, 적어주세요. 마저 자, 등식의 성질은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성질. 덤미가 불러주세요. 등식의 양변에. 네, 대답 크게 하세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 수민이가 불러주세요. 네,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영이가 불러주세요.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네 번째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왔으니까 뭐 나오겠어요? 나눔이 나오는데 그냥 나누면 돼? 안 돼?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0이 아닌 수만 돼야 되겠죠?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다 적었나요? 네. 자, 4번 고음 부분은 방정식성은 이따가 함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들어가자. 1번 이무진 읽어주세요. 다음 중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되는 식은? 자, 이건 무슨 뭘 물어보는 건가요? 항정식을 물어보는 거죠. 항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골라주세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거. 몇 번인가요? 3번이요? 2번이죠. 2번만 봅시다. 지금 4x-x가 나왔고 오른쪽은 3x가 나왔네요. 예,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3x. 그렇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네요. 바로 2번. 자, 그 다음 2번. 우진 옆에 읽어주세요. 다음을 등식으로 나타낼 때 등식이 1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보면은? 자, 1차 방정식도 봅시다.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뭘까요? 식이 1차인 방정식.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그게 몇 차식이 돼야 되고? 1차식이 돼야 되고 방정식이니까 눈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을 0의 꼴로 나타낸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골라주세요. 1번. 1번이요. 자, x와 90의 평균은 80이다. 그럼 x와 90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것은 80과 같다. 네, 맞고요. 또 하나 골라주세요. 2번이요? 아닙니다. 2번은 x 곱하기 x에서 넓이 얼마 나옵니까? x 제곱 나오죠? 2차라서 안 돼요. 또요? 3번? 자, 5번을 봅시다. 45개의 사탕을 x명에게 나누어주면 나머지 없이 한 사람에게 9개씩 나누어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45개의 사탕을 9명에게, x명에게 나누어주면 몇 명씩 나눠줄 수 있다? 9개씩. 그럼 얘는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 x는 뭘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곱하기 x로 넘어가지. 얘는 1차 방정식이 맞죠.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이 돼요? 1번하고 5번이 됩니다. 마저 적으시고. 자, 다음 사람들은 3번 골라주자. 다음 중 등식의 성질을 고른 거 골라주세요. 자,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좀 볼까요? 자, A는 B면 C분의 A는 C분의 B와 같다. 단 C는 0이 아니다. 거기 숫자 4번, 4X는 2라고 했어요. 양들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4로 나눠야 돼요. 요 공식 쓴 거죠? 등식의 성질에서 네 번째.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네. 자, 4번 갑니다. 다음 등식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골라보자. 몇 번이 틀렸나? 3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잘 배웠네요. 우리 학원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잘 배웠네요. 자, 얘는 왜 안 되는 건가요? 시가 0일 때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다음 5번.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이 양을 바르게 한 것은? 눈으로 골라주세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5번은 넘어갑시다. 자, 6번 갑시다.
분수와 소수가 같이 있을 때 방정식 해고하는 문제는 꼭 나와요. 90% 이상 꼭 나옵니다. 이거를 푸는 순서가 중요하죠. 분수와 소수가 섞였을 때 어떻게 해요? 뭐부터 먼저 해요? 자, 본인이 분수가 더 편해요 하는 사람들은 분수로 고치시고요. 난 소수로 갈래요 하는 사람들은 소수로 가요. 선생님은 분수로 고칩니다. 자, 서수정식 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얘는 10분의 2x는 5분의 2x 마이너스 3과 같다. 분자에 뭐부터 쳐야 됩니까? 가우를 반드시 쳐야 돼요. 그 다음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 분배수 뭘 곱해야 돼요? 30. 자, 여기다 30을 곱해주면 불러주자 서현이가 10x. 그 다음 6x. 얘 30 곱하면 자 이렇게 약분되면서 분배가 돼야 되겠죠. 불러주세요. 12x 마이너스 18.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합시다. 동량 정리라고 하죠. 4x.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12x는 마이너스 12x로 이하로 시켜요. 그럼 마이너스 왜 됐습니까? 8x는 마이너스 18. 양대를 뭘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8. 그럼 x는 이렇게 약분되고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4분의 9. 자 지금 줄이 몇 줄 이상 나왔나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답까지 포함하면 다섯 줄. 요번에 염경중학교에서 서수령 채점 매기는 기준이 최소 다섯 줄 이상을 쓰라였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방정식,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방정식이 나오고요. 중3 때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더 서수령을 쓰는 요령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뭐 x는 지금 4분의 9였었죠. 그 식을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분수로 고치고 그 다음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분배수 곱해주고 이항시켜서 문자는 좌변에 숫자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고 동요항 정리까지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 써줘야지만 서술에서 감점이 안 당해요. 알겠죠? 자, 뒤에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짚어주도록 합시다. 자, 7번 갈게요. 이무진, 오른쪽. 이름 뭔가요, 저 친구? 이름 뭐예요? 자, 네.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괄호부터 먼저 푸셔야 되겠죠? 풀어주세요. 6x는 a. 자, a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 숫자입니다. 방정식은 요 x가 문자입니다. 자, 문자 냅둘게요. 그다음에 숫자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 마지막에 뭘로 나눠 줘야 돼요? 그렇지. 자, 마이너스 좀 위로 올려 볼까? 마이너스 올리면 24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책 적어 주세요. 자, 해가 자연수라는 조건 여기 보이나요? 네. 자, 자연수라는 게 뭔 뜻이에요? 0은 자연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1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24-a가 6하고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될까? 그렇지. 얘는 6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칸이 좁으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6의 배수. 여기다 선생님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그럼 6의 배수를 쫙 써보는 거예요. 6의 배수 불러주세요. 6일은 6, 6이는 12, 6, 3은 18, 그 다음에 6, 4는
조금 연하겠네요. 근데 그때 A 값은 A는 얼마입니까? 24에서 뭘 빼야 되고 나와요? 14. 오케이. 그 다음 A는요? A는요? 6. 얘는요? 6. 자, 보세요. 문제 조건에서 가능한 자연수 A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요 세 개만 답이 되겠네요? 네. 개수는 세 개. 자, 지금처럼 자연수의 개수, X 말고 A라는 문자가 나왔을 때 그거를 숫자처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은 자연수라고 나왔지만 90점 이상인 학생들은 요 자연수가 아닌 뭐 음의 정수가 나온다거나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 푸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요것도 또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붙인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90점 이상인 학생들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제 활용에 들어갑시다. 9번부터. 아, 8번도 있네요. 8번은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자, 방정식의 해가는 어떻게 하나, 서윤이? 대입해라.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3을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대입을 시켜주죠. 자, 오진이 왼쪽 친구 불러주세요. A, 2A. 마이너스 2A입니다. 그 다음에 4에다가 요거 어떻게 합니까? 곱해주면 플러스 3A는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분자에다가 괄호부터 먼저 치세요. 그리고 최소공에서 뭘 곱해야 돼? 6.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분수 아니라고 냅두면 안 돼요. 똑같이 6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 1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 같이 공부해주세요. 마이너스 3을. 그러면 서윤이 불러봐. 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A는 12. 자, 정리해주죠. 플러스 12x로 12로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13a는 얼마예요? 24. 분수 나오겠네요. 13분의 24. 그 다음에 9번. 조승민. 9번 문제에서 요 6을 뭘로 잘못 봤다 했습니까? 문제에서 X의 개수 6을 잘못 보고 풀었다 했죠? 그때 X의 값이 얼마 나왔대요? 마이너스 4. 그럼 요 잘못 본 숫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문자로 바꿔주세요. 선생님, 세모로 갈게요. 세모, 안 보이나요, 뒤에? 세모. 바꿔주면 세모x 더하기 5는 2x 마이너스 7. 자, 요 숫자가 잘못 봤을 때, 세모로 잘못 봤을 때, 그때 x의 값이 얼마 나왔다 했습니까? 마이너스 4. 그럼 펜은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여기다 쏙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 세모. 얘는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네, 이거 계산해주세요. 마이너스 4 세모는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5 넘어가네요. 그럼 세모는 뭘로 잘못 보고 푼 겁니까? 5로 잘못 보고 풀었네요. 자, 그럼 2번. 처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처음 방정식은 뭘 뜻하는 거야? 처음에 6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7과 같다. 이거 방정식 계산해주세요. 시작해요. 하면서 들으세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활용 부분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1차 방정식 활용 하나밖에 안 배우죠. 여기 함수 활용 들어간 학생들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내리세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화력이 몇 개 나와요? 심채연 학생? 우리 선행 수학을 하고 있는 심채연 학생. 중학교 2학년 때는 방정식 화력 말고 또 무슨 화력이 있습니까? 연립방정식 활용도 있고요. 1차 부등식 활용도 있고요. 연립부등식 활용도 있고요. 함수 활용, 1차 함수 활용도 있습니다. 활용은 중2, 중3 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2학년, 3학년 언니들이 1차 방정식 활용을 못 세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거를 못한 사람들이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언니들 다시 1학년 과정을 채워야지만 2, 3학년 과정이 이해가 되겠죠. 그만큼 활용 단원이 중요합니다. 자, 활용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지수 정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뭘로 잡아요? X로 잡죠.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걸 X로 잡는 거. 미지수 정하는 것도 서술형 점수에서 부분 점수로 감점이 되니까 꼭 적어주세요. 알겠나요? 자, 10번 갑시다. 서윤이가 문제 내주세요. 네. 잘 읽었습니다. 연속하는 세월수,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연속하는 세월수? X-2X. 좋아요. 요 중에는 물론 반에서 1등한 90점, 100점 맞는 학생도 있지만 50점 대 이하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 3, 5라고 예를 들어보자. 가운데 숫자 4번 X라고 할게요. 자, 1은요, 3보다 얼만큼 작아요? 2만큼 작아요, X-2. 5는요? 그렇죠. 이만큼 큰 숫자니까 x 플러스 2죠. 그래서 연습하는 새의 홀수. 문제에서 짝수라고도 잘 나옵니다. 홀수나 짝수가 나오면 몇 칸씩 되어야 돼요? 두 칸씩. 그럼 문제가 바꿔서 연습하는 새의 정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1. 그렇죠. 잘 배웠네요. 자, 그럼 문제 갑시다. 연습하는 새의 홀수의 합은, 거기서 끊어주세요. 새의 홀수의 합은? 가장 작은 수의 4배에 가장 큰 수를 더한 것과 같다.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은 가장 작은 수의 4배와 가장 작은 수는 x-2를 뜻하죠. 4배에 가장 큰 수 x 플러스 1을 더한 것과 같다. 너무 빨리 갔나요? 다시 한번 갈까요? 가장 작은 수의 몇 배는? 4배는 가장 큰 수의 합과 더했을 때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자, 계산해주면 3x는 요거 분배해주자. 4x-8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이항시켜주세요. 자, 요거 몇 x예요? 5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x. 얘는요? 마이너스 6인가요? 따라왔어요? 네, 대답해 주세요. 맥스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운데 숫자가 3 나왔으니까 연습하는 세 홀수는 뭐가 돼요? 1, 3, 5. 그 셋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1, 3, 5 더해주면 9가 되겠네요. 1번.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푸는 이 문제가, 풀어준 이 문제가 아주 눈에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고득점을 노린 학생들이니까 또 25번 뒤에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1번 갑시다. 정민이가 먼저 읽어주세요. 11번. 네. 자, 10에 대한 숫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7. 1에 대한 숫자 얼마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수를 잡읍시다. 자, 처음 수부터 갑시다. 처음 수. 어떻게 잡죠? 7x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아유.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그런가? 아주 잘하네요. 7 곱하기 10에다가 x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바꾼 수 한번 갑시다. 바꾼 수는 x랑 7이랑 바꿨으니까 옳지요. 잘하네요. 자, 식세 볼게요. 아직 좀 시간 줄까요? 맞아 적으세요. 자, 갑니다. 처음 수,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식을 세울 때 이렇게 한글로 먼저 써보세요. 바꾼 수는 처음수 보다 얼만큼 작다라고 했습니까? 27. 그럼 작다라는 소리니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가 되지.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식을 세우세요. 바꾼 수 불러보자. 얼마예요? 10x 플러스 7은 처음수 얼마입니까? 70 플러스 x 마이너스 27. 오케이. 이항시켜 볼게요. 이거 플러스 x 이항시키면 9x.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70 빼기 27은? 얼마요? 43. 거기다가 플러스 7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7. 어, 30 얼마요? 6이죠. 따라서 x는 4.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x가 4 나왔다는 소리는 1의 자리가 4라는 숫자니까 꼭 답에다가 성적을 쓸 때는 처음수는 얼마이다? 74이다라고 꼭 정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서술형 쓰는 요령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번. 주현아, 읽어주자. 물의 길이가 84cm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더 짧을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자, 그림 그려주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세로의 길이. 자, 그럼 선생님 세로는 x로 잡을게요. 세로의 길이는 x. 자, 그럼 가로는 얼마가 될까요? 6cm 더 짧다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x-6이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나왔네요. 둘레는 어떻게 구하니?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얼마? 2를 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둘레가 70, 48 나왔네요. 그러면 둘레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는 나누기 2를 내주면 되겠죠? 그럼 가로 세로 더해서 얼마 나오면 돼요? 24. 자, 갑니다. 세로가 x고요. 가로는 x-6. 자, 그럼 2x는 이거 이항시켜서 얼마야? 30인가요? x는 그럼 얼마예요? 25. 따라서 세로는 15. 그 다음 13번 나이 문제 나왔네요. 나이 문제는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 반드시 나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는 표를 간단하게 좀 그려주세요.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보아하니 딸하고 엄마가 보이네요. 한쪽에다가 딸 적고요, 엄마 적어주세요. 자, 수민이가 읽어주자. 우리 딸의 나이는 14도, 수민이 어머니 나이가 딸의 나이를 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 자, 올해 나이부터 먼저 정해봅시다. 올해 나이. 딸이 얼마예요, 올해가? 14.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올해 엄마의 나이죠. 자, 구하고 싶은 걸 뭘로 잡는다? X. 자, 근데 몇 년 후가 지났어요? 3년 후. 그럼 딸 나이가 얼마가 될까? 그렇지. 엄마 나이도 똑같이 3살이 더 많아지니까 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3년 후에 엄마 나이가 딸 나이 몇 배라고 그랬습니까? 3배. 그럼 딸 나이의 3배니까 곱하기 누구한테 해줘야 돼? 엄마한테 해주면 더 커질 텐데. 그렇지. 딸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큰 숫자 엄마랑 같아지겠죠. 등고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엄마 나이가 큰데 거기다 곱하기를 더해버리면 더 커지잖아. 갔다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작은 쪽에다 곱하기준다는 거 잊지 마요. 그럼 여기 계산해주자. 얼마 나오나? 51은 x 플러스 3. x는요? 48. 따라서 엄마는 48세.
아, 네, 감사합니다. 48세 맞는데요? 아, 올해 엄마 나이를 구하라 했습니까? 더하기 3년은, 아, 질문이 있었나요? 엄마 나이 48세 맞습니다. 자, 14번. 친구 읽어주세요. 영호비와 성희가 우리 학교 담벽에 벽화를 그리는데 영호비는 16시간, 성희는 24시간이 걸린다. 먼저 영호비가 6시간을 그린 후 나머지를 영호비와 성희가 함께 그려 벽화를 완성하였다면 그게 31시간. 네, 자, 1문제가 나왔네요. 1문제는 전체 일회형을 뭘로 잡아야 돼요? 1.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둘이서 함께 그린 시간. 함께 일한 시간 X. 자, 90점 이상인 학생들은 바로 침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50점대 이하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지금 영희는 몇 시간이 걸린다 했습니까? 16시간. 자, 영희 거 한번 볼까요? 16시간이 걸린대요, 이렇게. 그럼 한 시간, 요 한 칸, 한 시간이면 얼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16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또 하나, 성희 것도 한번 세어보세요. 성희도 24분의 1. 이렇게 성희는 24시간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럼 한 시간은 얼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24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식사해 봅시다. 영희가 처음에 몇 시간 일한다 그랬어요? 6시간. 그러면 한 시간에 16분의 1만큼 일할 수 있는데 6시간 일한다 했으니까 곱하기 6. 그 다음에 영호기하고 성희가 함께 일한다 그랬나요? 함께 일했으니까 두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함께 일하시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거 구하고 싶은 거예요. 곱하기 X. 그래서 합쳐서 는 완성했다. 뭘로 잡아야 됩니까? 는 1. 왼쪽에다 잡아줄게요. 는 1. 그래서 전체 1을 완성했다. 라고 하면 끝마쳤다. 라면 는 1로 잡습니다. 자, 식 세울 때 중요한 점. 한 시간에 얼만큼 일할 수 있는지 요거를 자여주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2학년 과정 선행한 학생들은 분수를 안 쓰고 그냥 자여서 쓰죠. 대신 문자를 X 말고 또 뭐도 써서 나타낼 수 있어요? Y를 써서 나타낼 수 있죠. 자, 갑니다. 요 계산 같이 해볼게요. 얘는 16분의 6이고요. 얘 통분해보자. 얼마가? 48분의 여기 곱하기 3, 곱하기 2 해주니까 얼마예요? 5x는 1. 여기다 썼네요. 자, 분모 없애자. 최소분배에서 48 곱해지만 얼마야? 40. 네, 얼마입니까? 48. 48는 48 곱해지면 얼마예요? 8. 얘는요? 없어지면서 5x가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 계산 5x는 48 빼기 18 해주면 얼마? 30. X는요? 6. 따라서 몇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15번. 의자 문제 나왔네요. 자, 의장들은 잠깐 그림 좀 그리고 하기 전에 문제를 길게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읽어줘야 돼? 짧게 짧게 끊어서 읽어줘야 돼. 문제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자, 승민이가 읽어주자. 네, 자,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공연장의 의자의 수 X. 자, 그러면 나는 선생님은 학생 수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씩 처음에 앉았다 했네요. 그리고 2명의 학생이 앉을 곳이 없었대. 그럼 벌써 문제를 끊었어야 돼. 2명이 못 앉았다 하시면 그만큼 학생들이 더 뜻하는 거예요.
많다라는 소리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4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림 그려주세요. 한 몇 개만 그려주세요. 자, 이제는 몇 명씩 앉혔다 했어요? 다섯 명씩 앉히고 빙의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의자에는 다섯 명이 못 앉고 몇 명만 앉았다 했습니까? 세 명만 앉았다 했습니다. 전체 의자의 수 몰라요. X개 그림 그려주세요. 자, 그럼 다섯 명까지 앉아있는 의자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요 앞이에요? 앞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의자가 지금 몇 개, 몇 개를 빼줘야 될까요? 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 X-2개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요 마지막 의자는 아무도 안 앉았죠? 요 의자는 다섯 명 다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너희 다섯 명 앉혀왔으니까 의자 빼버려. 그럼 이 세 명 못 앉고 이렇게 서 있겠네. 남아있겠네. 그럼 아까 남았을 때 두 명 어떻게 했어요? 더해줬죠. 얘도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식수해 볼게요. 5 곱하기 의자의 개수 x-2개 그리고 의자 빼버려서 남는 이 세 명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그럼 다섯 명씩 한다, 네 명씩 한다. 학생 수는 처음에 어떻습니까? 같아요. 이쪽에다가 계산 먼저 마무리할게요. 자, 분배부터 먼저. 자, 전민이가 불러주자. 네. 자, 이해시켜주세요. 서연이가. 4x는 마이너스 7 넘어갑시다. 플러스 7로 넘어가요. 따라서 x는 9죠. 자, 의자의 수 몇 개입니까? 9개. 만약에 학생 수를 물어봤으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식에다가. 대입해줘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설명 방법을 조금 나눠서 할 거예요. 90점대 이상인 학생들 대상으로 설명 한번 할 것이고 50점대 이하인 학생들, 본인이 좀 많이 개념이 약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16번 농도문제 나왔네요. 농도문제 나왔을 때는 무슨 그림 그려라? 비커링 그려라. 위에는 뭘 적어요? 퍼센트를 적고요. 밑에다가는 무게가 나가는 그램, 소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합쳐서 소금, 물이라든가. 자, 우진이라 있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4% 소금물 100g과 그러면 4%의 소금물 적자. 4%의 소금물 몇 그램? 100g과 그 다음 100%의 소금물을 적고 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네. 자, 8%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주세요. 네, 얼마 섞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지금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구하고 싶은 거 X 잡고요. 그래서 는 얼마나 나왔다 했습니까? 6%의 소금물. 이게 얼마일까요? 옳지. 100 플러스 X. 왜 그런 거야? 100에다가 X만큼을 더해준 거야. 자, 90점대 이상인 학생들은 여기서 2가에 소금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어요. 소금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을 많이 풀어보시고 나는 50점대 이하인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은 물만 추가됐을 경우 물만 추가됐으면 처음에 소금의 양과 마지막에는 소금의 양이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그렇게 식을 세워주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각각의 소금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소금. 물론 소금 구하는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소금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합니까? 대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아는 학생들은 넘어가고요. 대분의 위아래 그냥 곱해주세요. 농도랑 소금물. 나름대로 대분의 위아래 곱해주세요. 8x는 대분의 얼마? 6 곱하기 플러스 x. 자, 분모 다 똑같이 100, 100, 100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있어요. 자, 400 플러스 8x는 600 플러스 6x. 이항시켜줄까요? 8x 마이너스 6x는 600 마이너스 400
2X는 200. 200. X는 100. 그렇죠. 그래서 8%의 속물 얼마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100g. 자, 물만 들어있을 때는 요게 몇 퍼센트일까? 물은 짠맛, 단맛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은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비커있는 소금과 마지막에 비커있는 소금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아까 90점 대 이상의 학생들 소금 추가되는 문제도 풀어보라 했었죠? 소금은 이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더하기 소금 딱 더하세요. 우리가 공식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있고 소금물이 나와있잖아. 소금의 양 알아 몰라? 몰라서 이렇게 소금과는 공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금이 추가됐다 그러면 소금을 그냥 그만큼 더하세요. 공식 쓰지 말고. 그럼 처음 비커에는 소금 구하고 또 소금 추가된 양 더한 것은 마지막 비커의 소금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거속시가 나왔네요. 거속시가 나왔습니다. 거속시도 간단하게 표 그려주세요. 자, 주현이가 읽어주자.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 갈 때에는 시속 4km, 돌아올 때에는 시속 3km로 완료하는데 모두 4시간 30분이 걸렸다.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의 거리를 옮길 경우. 자,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니까 하나 더 판을 나눠서 갈 때, 올 때. 자, 빈칸 채워주세요. 자, 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거리죠? X. 올 때도 똑같은 길로 왔으니까 X. 자, 속력 적어주세요. 시속 얼마? 4km. 그 다음 얘는요? 시속 3km. 자, 그럼 시간을 모르네. 시간과는 공식 좀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 키 엎어놔서 위에다 뭘 적어두면 돼요? 거리, 속력, 시간. 시간은 못 보내 뭐? 속력 보내 거리. 얘는 그럼 4분의 X, 얘는 3분의 X 합쳐서 전체 걸릴 시간 얼마? 4시간 40분. 근데 40분 그냥 냅두면 돼요? 안 돼요? 시간으로 고쳐야죠. 나누기 얼마? 60. 자, 그럼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네. 이거 간단하게 약분해주면 얼마인가요? 3분의? 3분의 10. 4네요. 네, 약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럼 최소값에서 뭘 곱해 줄까요? 12. 불러주세요. 12 곱하면 3x 더하기 4x는 56. 오케이. 참 잘하는군. 7x는 56. 6x는 8.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는 몇 킬로미터다? 8km다. 그러면 문제가 변형이 돼서 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X키로로 가다가 문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 거리가 12키로로 감내봅시다. 나중에 그리고 올 때 합쳐서 12km래요. 하나의 거리를 X로 잡으면 얘는 뭐로 잡을까요? 그렇지. 따라해보세요. 전체 빼기 X. 전체 빼기 X. 문자 쓰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제 학생 수 문제 18번 가죠. 자, 학생 수 문제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올해 거, 작년 거? 작년 거. 선생님, 작년 남학생은 X로 잡을게요. 그럼 작년 여학생은 뭘로 잡지? 그렇지, 전체 빼기 X. 잘했어요. 전체 학생 수 몇 명이라 했습니까? 1600명이라 했으니까 1600 빼기 X.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합쳐서 1600명이었다. 근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증가했고 5% 증가했어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오케이. 여학생은 3% 감소했대요.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16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금년에 남학생을 구하면 자, 식세해봅시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몇 퍼센트 증가했대요? 5%가 100분의 5. 작년도 남학생 X를 곱해줍니다. 그 친구 불러주세요. 부르세요. 여학생은 감소했다 했습니다. 그 부호는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100분의 몇 퍼센트예요? 3%입니다. 여학생이 작년 기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600 마이너스 X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명이 증가했다 했어요? 16명 플러스 16. 자식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위의 식은 증가 얼만큼 증가되는지 거기에 대한 거고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언제 한번 다음 중 학생 수에 관한 식을 모두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도 식을 세울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5%가 증가했대요. 그럼 기준 100에서 5만큼 늘어났으니까 얼마가 될까?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학생 3% 감소했습니다. 그럼 100분의 계산해요. 100에서 3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얼마가 돼? 97. 여기 9는 그냥 플러스 적으세요. 직접 계산해서 100에서 3만큼 뺀 거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16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1616. 학생 수로 그냥 계산해서 식을 세우세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선생님은 위의 방법으로 계산할 거니까 요거 밑에 건 지울 거예요. 적으세요는. 자, 위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될까요? 100 곱해줍니다. 없어지겠죠? 얘도 100 곱해줍니다. 없어져요. 얘도 100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서윤이가 불러주죠. 네, 5x 마이너스 3 곱하기 1600 마이너스 x는 1600 분배해 주세요. 5x 마이너스 4800 플러스 3x는 1600.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8x 넘어와서 얼마예요? 6400. 그럼 x는 얼마예요? 800. 이거는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작년 거. 그럼 반드시 마지막에 요 X값은 올해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올해 남학생 요기 식에다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5에다가 곱하기 800 해주니까 얼마예요? 40명. 그럼 올해 40명이라는 소리인가요? 40만큼 더 늘어났다는 소리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8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840명이 되죠. 선생님, 전 두 개의 식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식만 제대로 알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오거나 문제가 좀 어렵게 난이도 나오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는 게 고득점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19번 정가원가 문제 합시다. 정가원가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도 중3 우리 오빠들도 다 어려워해요. 자, 수민이가 문제 읽어주세요. 자, 정가가 보이네요. 원가도 보이고 이익도 보이네요. 여기 50점 이하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설명 좀 할까요? 정가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가격이요? 이거 봐요. 바뀌는 뭐예요? 그렇죠. 파는 가격입니다. 파는 가격은 그때그때 달라지죠. 원가는요? 그렇지, 원래 가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익은 뭘까요? 남는 가격. 뭐에서 뭘 빼주면 돼? 그렇지. 정가 빼기 원가.
적어주세요. 이익은 정가 빼기 원가. 정가가 뭐예요? 원가가 뭐예요? 물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부터 먼저 갈게요.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할 때, 그럼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분의 그렇지, 120. 오, 잘했어요. 기준 1을 기준으로 해서 20만큼 더 얹은 거예요. 1이라는 건 100분의 100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준 100에서 20만큼 더 얹은 거니까 100분의 120. 근데 원가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얼마야 돼요? 원가 우리 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집 누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가 X를 곱해줍니다. 근데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거기서 또 얼마 또 할인해줬대요? 8,000원까지 할인해줬대요. 그럼 여기까지가 최종 정가예요. 정가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했죠? 자, 그러면 거기서 뭘 빼주면 이익이 나와요? 그렇지, 원가 X를 빼주면 는 이익 얼마가 나온다? 2,000원이 나온다. 3,000원이네요? 네, 3,000원이 나온다. 자,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소수점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저거 계산해보자. 이쪽으로 좀 봐주세요. 예, 정민이 불러주세요. 얼마입니까? 100분의 120, 1.2x 마이너스 8,000 빼기 x는 3,000. 자, 1.2에서 1 빼주니까 0.2x 플러스 8,000원 넘어가면 얼마예요? 11,000원 곱하기 10씩 해주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가 돼? 55,000원. 힘들죠? 괜찮습니까? 자, 맨 앞에 다시 한번 펴주세요. 선생님이 이번 특강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름명 방정식송이라고 해서 산토끼 노래 알아요? 자, 산토끼 음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날 거예요. 잠자다가 생각날 거고 학교마다가 생각날 거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자, 정민아, 산토끼면 어떻게 되지? 네. 산토끼. 네, 그 음에 맞춰서 같이 하면 됩니다. 산토끼, 그 음에 맞추면 돼요. 황정식. 좀 높일까요? 황정식.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황정식 뿌리는 풀고 이야하고 동그라미 계산하는 X계수로 나온. 안 부르는 학생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학생이 남학생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 자, 산토끼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시작. 방정식. 네, 시작. 방정식 풀고 이야하고 동그라미 계산하는. 네, 부끄러움이 많네요. 이 노래는 선생님이 너희들 방정식 푸는 순서를 외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방정식 풀이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과거 먼저 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항하고 동요항을 계산하고 뭘로 나누면 마지막에 x계수로 나눠. 네. 잘 만들었죠? 네. 네.
자, 이제 함수 들어갑시다. 자, 힘내세요. 다섯 문제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25번까지. 자, 함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비례, 반비례 배웠죠? 네. 자, 중학교 1학년 때 또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울까요? 1차 함수를 배우겠죠. 중3 때는 그럼 뭘 배울까요? 네, 그 다음에도 또 나옵니다. 자, 함수의 뜻부터 먼저 가죠. 자, 정비례 함수의 뜻이 뭐예요? 공의원. 그렇죠. 공의원입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얘가? 오직 하나.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한 개인 식을 함수라고 하죠. 그럼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게 정민이 몸이에요. 정민아,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서현이 아침에 뭐 먹었어요? 냉면 먹었다고 하세요. 냉면. 그럼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나겠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뭐가 나올까요? 네. 오늘 아침에 물 먹은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뭐 나올까요? 물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는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Y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될까요? 소화되는 이 몸 안에는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함수의 뜻은 이렇게 하고요. 자, 20번 갑시다. 네. 주현이가 읽어보세요. 교함수 y는 ax와 y는 x분의 a에 대한 변형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y는 ax. 이거는 무슨 식인가요? 정비례. 정비례. 오케이. 그러면 y는 x분의 a. 얘는 무슨 식인가요? 네. 반비례 하나 더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때. x, y는 a. 이거 뒤에 이제 그래프 할 때 좀 쓸 겁니다. 골라주세요.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 정비례 함수고 반비례 함수죠. 그러면 골라주세요. 옳지 않은 건 몇 번? 자, 선생님 5번만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정비례는 X가 증가하면 Y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데 요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마이너스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자, 반비례 좀 볼까요? 반비례는요, X가 증가되면 Y는 감소하죠. 그럼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가 증가할 때 Y는? 방금 누가 나왔는데요? 증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라는 자체가 우리 동쪽으로 하면 플러스죠. 플러스 2, 플러스 3. 돌아서 서쪽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이렇게 반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비례의 뜻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네. 거기에 또 마이너스 또 붙었네. 그럼 Y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증가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1번. 함수가 아닌 거 골라주자. 함수가 아닌 건 뭘까요? 온예원이 안 되는 거. 1번. 왜 그럴까요? 네, 자연수 X의 약수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럼 함수가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함수값 갑시다. 함수값은 많이 어려운 친구들 있더라고요. 지금 22번. X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X자리에 3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요 식 안에 이렇게 3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2 곱하기 3 빼기 A라는 것이 는 뭐랑 같다는 소리야? 2랑 같다는 소리야. 그럼 6 빼기 A는 2니까요. A값은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그래프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자,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하나요? 1사분면. 1사분면. 여기는 몇 사분면이라고 하나요? 2. 그렇죠. 얘는요? 4. 얘는요? 4. 부호는 뭘까요? 이때의 부호는? 풀풀. 풀풀. 이때의 부호는? 풀풀. 풀풀. 이때는? 아하. 얘는요? 1마. 그렇죠. 자, 합니다. P가요. 제 4-3면이 있다고 했어요. 4-3면 부호는? 풀마죠. 자, 그랬을 때 Q는 얼마인가 그랬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숫자를 하나 넣어볼까요? 뭐 넣을까요? 1에다가 플러스 1과 Q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얘는 곱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풀마는 몇 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네요. 24번. 자, 다음 그래프. 얘 무슨 그래프인가요? 반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 축 하나 더 가죠. 요거 말고. XY는,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X랑 Y랑 곱했을 때 그 값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X가 마이너스 4, Y는 2. 마이너스 4, 2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그러면 요죠. 6, K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 얼마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8 나와야 되겠죠? 그럼 K값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좀 어렵게 변형되면 어떻게 나올까? 90점 이상의 학생들 이렇게 직사하게 하나 더 나왔을 때 그러면 얘는 요 처음에 있던 요 빨간색 사각형이랑 요 노란색 사각형 XY 곱한 값이 어떻겠어요? 그럼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아요. 예전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정비례랑 반비례랑 같이 묶여져 있네요. 자, 순서 뭐부터 먼저 할까요? 자, 좌표가부터 먼저인데 좌표부터 먼저 해요. 전부터. 얘 x값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정비례, 반비례 둘 다 지나네? 그렇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반비례나 정비례 식에다가 대입해보면 되겠죠. 근데 반비례 요 식이 하나 나왔네요. A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8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Y는 얼마? 4가 됩니다. 그럼 2, 4, 요 반비례 지나는 요 놈이 요 정비례로 지나네. 그럼 요 식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4 대입하고 2 대입해주면 따라서 A값은 얼마? 2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중1 기말고사 수학특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